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10월 21일 월서부터 10월 31일 목요일 딱 2주간만 판매가 되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상해보험 끝판왕. 물론 상해보험 기존에는 5, 50, 500 상품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7, 70, 700에 대해서 경증, 중증도, 중증에 대해서 상해보험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되는 일단은 농협손해보험과 흥국생명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흥국생명 일단은 10월 21일날 어저께 출시가 되었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네 물론 갱신형이긴 해요. 하지만 통합상해보험은 KB손해보험만 비갱신형이고 나머지는 모든 보험회사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 자신있게 흥국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등산, 낙상, 교통사고, 증가의 달이에요. 그래서 상해보험 일단은 경증은 7만원, 중증도는 70만원, 중증은 무려 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상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경증은 5만원이었지만 10월 31일까지 다음 주 10월 31일 목요일까지 이 5만원이 70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50만원이 70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500만원이 무려 700만원까지 일단은 21일부터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여 특정 골절 재활 치료비에요. 일단 기존에는 7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지금은 1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고요. 골절 진단비, 치아파조 제외도 기존에는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흥국생명의 5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깁스 치료비죠. 기존에는 30만원이 지금은 5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자 보험료 만원, 2만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농협손해보험이죠. 7, 70, 700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흥국생명은 20년 갱신, 3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월 21일부터 31일 그래서 어저께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전에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한화생명의 암통원비 모든 암에 대해서 갑기영제 모두 다 구별 없이 100만원씩 보장을 연간 3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생명 암통원 100만원도 10월 31일까지다 보니까 흥국생명과 더불어서 같이 10월 31일까지 절판 한시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해의 정의는 외래적이고 우연적이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해라서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가능이죠? 가능합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흥국생명과 기존의 농협손해보험 7, 70, 700 타사는 5, 50, 500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5, 5, 500이 아닌 7, 70, 700으로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상해 통합보험 끝판왕 흥국생명이 30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10월 20일날 정말 신상품이 흥국생명에서 나왔고 기존에 농협손해보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도 상해 통합보험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보장이 축소가 돼서 경증은 5만원, 중증도는 50만원, 중증은 5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매우 저렴한 7,70,700 이렇게 해서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흥국생명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농협손해보험과 흥국생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20년 갱신형도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30년 갱신형으로 해드렸고요. 기본계약 10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상해 진단비 경증은 7만원, 그 다음에 상해 중증도 40만원, 그 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는 700만원, 30년 갱신형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2만 875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가을철 등산이나 골절상 혹은 겨울이 돼서 빙판길 혹은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 통합보험 만원이나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경증 같은 경우 재해사고 급여가 일단 만원으로 가입이 돼요. 중증 중 그리고 재해사고로 인해서 일단은 재해 원인으로 인해서 약간 별표, 그래서 중등증 재해사고로 인해서 부위별로 연간 1회로 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증 재해사고로 인해서 연간 10만원까지 따로 플러스 알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일단은 통합상해 특약이에요. 경증 7만원, 그 다음에 중증증 여기 보시면 중등증으로 인해서 재해사고가 발생이 되면 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합상해 중증으로 인해서는 연간 1회로 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기존에 일단은 10만원, 그 다음에 오케이 급여 재활 치료비로 3만원, 그리고 경증으로 7만원, 중등증으로 35만원, 그리고 중증으로 500만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갱신형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보험료는 25,758원이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경증 재해사고 급여금 일단 만원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등증 그래서 일단은 연간 1회당 5만원, 그리고 중증 재해사고 급여로 10만원씩 주계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급여 재활치료비죠. 일단 3만원, 그 다음 상해 진단비 경증으로 7만원, 그리고 중등증으로 인해서 35만원, 연간 1회씩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으로 인해서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직업 변경 시에 통지의 의무가 없어요. 손해보험은 내가 사무직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 위험 급수에 일할 시에는 일단은 직업 배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담보도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특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직업 변경 시에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 직종에서 사무직이든 사무직에서 위험 직종이든 특약 변경을 안 하셔도 되고 보험료에 대한 인상도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오토바이도 부담보가 없어요. 오토바이는 위험 직종이다 보니까 상해, 골절, 경증, 중증증, 중증 같은 경우 한도가 내려가는데 일단은 생명보험, 특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부담보가 없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연령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15세부터 최장 80세까지
기존의 질병이 된 상해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도가 많이 안 들어가지는데요. 일단은 상해 통합, 경증 7만원, 중등증 70만원, 중증 7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은 15세든 80세든 똑같은 금액대로 똑같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네 번째로는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50% 보장, 이런 면책 감액기가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특히 가을철 우리 상행이나 등산, 야외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 겨울철이 되면 눈, 비가 올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1, 2만원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통합상해 한도가 일단은 10월 31일 2주간 다음주 목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10월 21일 월서부터 10월 31일 목요일 딱 2주간만 판매가 되는 경증 7만원, 중증증 70만원, 중증 700까지 거기다가 골절 재활치료비 10만원, 골절 진단비 깁스치료비도 5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 아주 자신있게 기존에 있던 농협손해보험과 지금 현재 판매가 되는 훈구생명 7,70,7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최저 2만원의 훈구생명 30년 갱신형으로 상해 통합보험 끝바닥 플랜, 경증 7만원, 중등증 70만원, 중증 700만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 보험만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